친구들 안녕. 카토 언니예요. 지훈 언니예요. 수수 언니요. 언니들 잘 지냈어요? 잘 지냈나요? 네. 근데 언니 요 멋진 팔찌 못 보던 건데요. 어디서 났어요? 예쁘다 예쁘다. 와 이거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나도. 이거 제 BF가 만들어준 팔찌예요. BF?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언니? 우리 친구들이 알아듣게 좀 말해요. 그런가? 네. BF는 바로 베스트 프렌드를 말하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 언니들은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장난감 많이 사주는 친구 좋아해요. 전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친구.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베스트 프렌드, 이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카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동네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꼼짝마! 다친 거 다 내놔! 방망이 막 이렇게 들고 막 위협을 했어요. 그 막 돈도 뺏기고 싫어 보석도 뺏기고 싫어 싫어 옷까지 다 뺏기고 싫어 싫어 두들겨 맞고 이러고 쓰러졌어요. 싫어 싫어. 그랬는데 얼마 뒤에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됐어요. 제사장은 누구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바로 옛날에 드렸던 예배 같은 거니까 예배를 목사님 같은 그렇죠. 목사님이신 거예요. 지금의 목사님이 옛날에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막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불쌍한 나의 어떡하면 나 이렇게 됐는지 하고 놀랬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난 제사를 빨리 지금 직항에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큰일 나. 난 예배도 못 드려 하고서 훨 달아나 버렸대요. 세상에. 어머머머. 그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요? 또 누가 안 지나갔어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레위 사람이라고 해요. 이 레위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혹시 제사장처럼 나 바빠! 하고 갔나요? 아니면 도와준 거 아닐까? 제발 도와줘야 되는데. 레위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여기 강도가 숨어있다가 나도 똑같이 저 사람하고 공격당할지도 몰라. 내가 강도한테 또 당할지 몰라 생각을 하고 빨리 그곳을 지나쳤대요. 세상에 안타깝다.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요. 피 많이 흘리고 막 엄청 약도 많고.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약도 발라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상처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여관에 가서도 잘 보살펴주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부탁드려요.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혹시나 돈이 더 들면 그때 제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서 그리고 떠났대요. 정말 다행이다. 진짜 착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가요? 언니들 오늘 강도 만난 이 아저씨의 진정한 친구는 그럼 누구인 것 같아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 3번이죠. 3번. 그쵸. 네.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매일매일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성전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친구이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언니들도 또 우리 친구들도 이 사마리아 아저씨처럼 힘들고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손을 내밀어주고 도와드릴까요? 하고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갖기는 해요. 누가 맞았는데 조금 나도
무서워서 피할 수도 있었어. 그쵸. 네. 저 같아서도 솔직히 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용기를 낸 사마리아 아저씨가 멋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금통 만들기를 해보려고요. 저금통 아시나요? 네, 언니 저금통은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네, 돈을 모으는 거하고 사마리아인하고 뭐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따가 얘기해줄게요. 네. 하트. 짠! 오늘은 바로 그냥 집에 있는 종이컵, 이 난용량 통 이런 거 그냥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서 우리 한번 저금통 만들기를 해봐요. 와우. 자, 우선 동전을 땡그랑 하고 넣으면 여기로 밖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 밑에를 잘 막을게요. 네. 모자를. 짜잔. 짠. 이렇게 막았으면 이제 여기 위에를 이제 꾸며줄 거예요. 자, 각자 언니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꾸며볼까요? 네. 우와, 커터 언니는 나무예요? 네. 자, 언니 이거 잘 쓰면 칼로 잘 뚫어줄게요. 네. 언니 손이 조심해야 돼. 아, 네. 찌잘한 지주 언니. 제가 일부러 엄청 커. 제가 일부러 구멍이 커트 언니는 더 크게 뚫었어요. 왜냐면 커터 언니는 저금을 더 많이 하라고요. 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언니 중에 대빵 언니니까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크게 뚫었답니다. 잘했어, 잘했어. 저는 작게 뚫었어요. 화끈하네요. 와, 지주 언니. 자, 짜잔. 와, 저는 나무에 사랑해 나무에 열매를 많이. 언니 나 이거 갖고 돈 모아가지고 네.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우와 멋지다. 네. 주주 언니는요? 저는 이거 해파리 주선자예요. 와. 그 생명체. 카트. 자, 오늘은 우리 사마리아 아저씨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저금통도 함께 만들어봤는데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어요. 자, 이 저금통을 만들어서 이제 심부름을 하면 뭐 용돈을 주시면 여기다 넣고 또 뭐 누가 이제 어른이 오셔가지고 용돈을 주면 또 여기다 넣고 우리 친구들 또 뭐 먹고 남은 돈 또 여기다 넣고 해가지고 차곡차곡 여기 저금통에 저금하고 이 돈을 다 모은 다음에 그러면 이 저금통에 모인 이 돈으로 과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더더더더더더 기뻐하시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언니가 이 저금통하고 사마리아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했더니 이 돈을 모아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라는 그런 그렇죠. 그런 뜻이 있었군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한 주간도 저금통도 만들어보고 또 선한 사마리아 아저씨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일주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우리 모두 안녕.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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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